안녕하세요. LMTV 이용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연습 1시간 정도 매일 하는 과정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세고비아 음계,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과제, AMI 하고, 왼손은 이제 반응계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엄지 조합을 해서 하는 연습 과제,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곡의 부분 연습, 이음매, 그 다음에 그 만든 곡 중에 또 오른손이 좀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연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곡 데모 버전 만들고 있어서 그거 연습하는 과정하고 그거 부분 연습하는 과정을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세고비아 음계는 24개를 다할 거고 장단조 24개를 다할 건데 지금 포커스 맞춰져 있는 부분은 이제 독립성 관련해서 연습을 많이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뭐 연결이나 뭐 독립성, 뭐 정확성, 여러 가지 순발력 이런 거다힘 빼는 거 관련해서 다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할 건데 주로 이제 주제를 학과제를 정해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최근에도 제가 만들어 온곡 연습 과제를 연습을 하다가 두달 정도 반 만에 두달반 만에 제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힘이 늦게 빠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악영향이 생기는 거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포착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한달 했는데 조금 괜찮아서 그만뒀다 그러면 발견을 못 했을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파악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도 생기고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거가 엄청나게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서 발견을 할수 있었고 최근에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장조 음계부터 실습을 할 거고, 저는 AMI로 연습을 하고,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이제 나갈 준비하고, 연습 끝나면 바로 출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장조부터요. 시간대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 1시간 정도 그리고 보통 이제 음계는 15분 정도 진행을 해요. 독립성하고 펄스 최대한 힘 빨리 빼는 거에 집중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이제 손도 풀겸 해서 이제 다장조는 특별하게 느그리게 하는 편이고.
최대한 새끼손가락 힘 빨리 빼는 거에 집중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리듬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듬 연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날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렇게 구간을 정리를 하는 이유는 조금 이렇게 평상시보다 어느 게 일정한 시간으로 유지를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모자라거나 남아 돌면 이제 좀 조절을 시간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한 시간 안에 좀더뭘 많이 해야 되나 뭘 적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이게 아까도 이제 다 같은 양을 연습하지 않고 좀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연습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만든 연습 과제인데, 패턴이 처음에는 뭐 여기다가 조합을 했었고, 지금은 이런 조합이 필요해서 이제 좀 거리를 넓히는,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6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뭐 소리나 뭐 이렇게 박자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움직임을 동선을 정리를 하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습이라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만든 곡 중에 좀 이렇게 이음매가 너무 좀 어려워서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그 부분을 좀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정도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껴 맞추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나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빨리 해봤는데 전에보다는 네, 좀 이제 그래도 좀 결과물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만 해도 지금 5분씩 해서 한 3개월 정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은, 이렇게 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바꿔서 연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MIA, MIA로 하다가 AIA 그래야지 다음에 M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템포가 멈칫하는 구간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지 보다 좀 많이 진행을 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만들고 있는 곡인데 thank you.
Thank you.
붙잡아요. 왜냐면 이게 앞에 긴게더 쉬워서.
보통 요 정도로 연습을 하고요. 한 시간 정도. 제가 해설하면서 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마지막 부분은 같은 경우는 24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부분만 줄여서 앞에 이렇게 구간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썼던 타이머랑 좀 달라서요. 음계했던 맞죠? 1번이 음계했던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음계했던 부분이랑 좀 음계했던 부분 그다음에 기능 연습했던 거 대체로 5분 정도 안 넘기고 연습을 하고 요 4번으로 했던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부분이었고 대충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분 25분 정도 연습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줄여서 부분 연습으로 이제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실력이 줄진 않아요 최소한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은 연습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 연습 과정을 추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고비아 음계도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걸 24개를 다 하면은 이것만 해도 뭐 두세 시간 연습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세개 하다가 점차점차 늘려서 15분 안에 요 24개 다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뭐 부족한 부분 채워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모자란 부분 연습 과제를 업데이트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